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의 슬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팝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만의 사진 포즈 팁을 알려준다면 나 어떻게 찍지? 평소 촬영이랑 친구들이랑 있을 때랑 좀 찍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그냥 귀엽게 그냥 막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발랄하게 막 이렇게 찍는 편이고요. 평소 이렇게 촬영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제 내면의 카리스마를 선보일 수 있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포즈 같은 거는 진짜 다양하게 하는데 제가 좀 이쪽 얼굴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팬들한테 보낼 때는 이렇게 하트 같은 거 많이 해요. 하나, 둘, 셋. 함께 안무 작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안무가분이 계세요. 갈렌 훅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영상을 꼭 한번 봐보세요. 정말 제가 배우고 싶은 디테일함과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어서 꼭 한번 전 작업이 아니라 그냥 같이 배워보고 싶어요, 그분에게. 그리고 요즘에 스틸 누먼 파이터 잘 보고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같이 작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다 같이 한번 또 다른 느낌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꽂힌 패션 아이템은? 제가 이제 컴백할 때 페라가모에서 목걸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요 목걸이를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맨투맨이나 이런 거에도 잘 어울리고 겹치기 있는 자리에도 잘 어울리고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되게 주변에서도 탐을 많이 내요. 그래서 요 아이템에 꽂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요즘 가장 즐겨 듣는 곡은?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노래들을 좀 찾아 듣는 것 같아요. 아이유 선배님의 가을 아침이라는 곡도 좋고 전 가을마다 꼭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버스커 버스커 이제 선배님들의 잘할 걸이라는 노래 그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 전체를 늘 듣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최근 내 돈 내산한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항상 먹을 것만 사가지고 아! 올리브색 마스크! 촉감이 부들부들하고요. 마스크까지 신경 쓴 느낌이 나서 전 좋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베이지색도 샀답니다. 근데 아직 베이지색은 오픈은 안 했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껴보려고요. 근데 정말 컬러 마스크 귀여운 것 같아요. 얘를 터뜨려보겠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의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 공개가 되었는데 요즘도 작업 중인 곡이 있나요? NCT의 태용 군과 함께 로즈라는 곡을 작사, 작곡 참여를 해서 처음으로 올려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그 끝나고는 활동 준비하느라고 아직 뭔가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후로, 작업 후로 욕심이 생겨서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강아지 상 대 고양이 상. 뭐 둘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고를 수가 없는데 저는 좀 더 강아지 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귀여운 사람. 아니, 고양이 상도 분명히 너무 귀여운데 그래도 강아지 상? 네,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아기 호랑이 상, 아기 치타 상.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거의 그게 고양이과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더 닮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시도해보고 싶은 염색이나 다시 하고 싶은 헤어 컬러가 있다면? 제가 이번에 오렌지색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제 온전한 머리로 좋은 머릿결을 한번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뿐입니다. 하나, 둘, 셋. 요즘 사복 패션 포인트는 저는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옷의 컨셉이 항상 바뀌는 타입이에요. 최근에는 오렌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을 많이 입었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좀 차분하게 바꾸고 가을이고 좀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모던한 옷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셔츠? 아이템이라고 했으니까 셔츠 좋아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앨범 컨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크림 케이크랑 피카부. 약간 크리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레드벨벳의 뭔가 정체성을 좀 더 일깨워주는, 우리 레드벨벳 하면 생각나는 게 미스테리하고 크리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곡이 정말 잘 살려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앨범, 물론 다 좋지만 특히나 더 좋아합니다. 뭔가 느낌 있어요. 아시죠? 오늘 제가 페라가모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촬영이었고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촬영은 마리클레르 10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